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게 다가오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우가 다가오는가?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그만 실족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폭풍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폭풍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폭풍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나타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참 우리나라에 불어왔던 여러 가지 그 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곰파스의 폭풍,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재해가 일어났고 인명이 피해를 보고 또 재물이 손실을 받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런 걸로 인하여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참으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폭풍, 마음의 저기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갑자기 저기압이 이 강해지게 되면은 그 해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태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저기압이 일어나고 영적인 저기압을 통해서 태풍이 불어오는 영적인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 우리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고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영적인 난기류를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기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폭풍과 같은 인생의 험난한 환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훈민정음의 용비어 청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용비어 청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나고 또 샘이 깊은 물은 내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아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뿌리 깊은 마치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늘 푸르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러한 폭풍이 임하는가? 그 폭풍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그 폭풍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 그 고난의 폭풍을 자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참 마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요. 악하고 더러운 영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사람이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역사가 인간의 죄 속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러한 그 범죄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가 어떠했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그가 승승장구하며 왕으로서 가장 참 많은 땅을 차지하며 백전백승할 때에 그 자신만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했고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 이제 나갈 필요가 없이 요압 장군을 동원해서 그 부하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참 늦잠을 자면서 저녁에 야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교만의 영, 자만의 영이 임했을 때에 마귀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다윗은 그만 그 교만의 영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두 번째로는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태의 영, 게으름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그가 밤새도록 왜 잠을 못 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밤을 새우고 책을 읽었던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마 오후 늦게까지 낮잠을 자는 걸 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불순종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낮잠은 30분 이상 자는 것이 결코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자게 되면은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낮잠을 자되 잠깐 우리가 참 30분 이하로 자면서 그동안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의 능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은 호르몬의 그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참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면역 기능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든지 그 위에 생활의 리듬을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호르몬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다윗이 자만하고 교만했을 때 어둠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어. 그래서 그는 생활의 리듬이 깨질 정도로 생활이 흐트러졌고 나태함이 그에게 임했고 밤에서야 느슨하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의 궁궐을 이제 석양빛에 일어나서 왕의 궁궐을 그 옥상에서 거닐면서 있을 때에 마침 그 밑에서 마을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목격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했다 이거예요. 음욕을 품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정욕이 불탔을 때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기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은 이것이 간음으로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은 그 음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음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마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으로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결국은 간음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부하를 시켜서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정체를 보니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생사를 위협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그러한 그 남편을 가진 여인을 강제로 그 부하를 시켜서 궁궐에 들이게 하고 사무엘하 11장 4절에 저가 부정에서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자의 그 주기가 이제 막 끝나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음을 저질러도 임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임신이 되고 만 거예요. 임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무마할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짓의 영이 그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요.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를 이 전쟁에서 휴가를 보내준 그래서 그 아내인 바세와 그 밤을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배려 속에는 아주 치밀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 임신한 아이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이 다윗 왕이 이러한 엄청난 참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 합한 자라도 잠깐 방심할 때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하고 자만할 때 자만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됐고 나태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음란의 영이 들어왔고 음란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결국은 거짓말의 영이 들어와서 그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는 궁궐의 문 앞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왕을 보좌했습니다.
아침에 물어보니까 그가 아직 부인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안 갔느냐?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또 술을 먹입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베풀고 술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자기의 집에 자기의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묘수가 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장서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앞장서서 나갈 때 너희들은 잠깐 뒤로 좀 빠져라.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적의 그냥 그 화살이 빗발치듯 하는 화살을 맞고 우리아는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참 교만과 자만과 나태와 음란과 간음과 이제는 살인의 영까지 그를 사로잡아 참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기에 죄악이 많더라. 이렇게 악하였다.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예기치 아니하는 엄청난 폭풍우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각, 잘못된 행동, 이러한 불륜, 살인,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는 했지만은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는 마귀의 공격은 그에게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륜에 씨앗인 아들은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살인이 난무하게 되었고 백주의 자기의 부인들이 참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고 그 후대에 이르는 동안에 자식들끼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길 위험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폭풍우는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하여서 작은 하나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국은 죄악을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작고 크고 세차고 미세한 폭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폭풍이 왜 왔는가? 이 폭풍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이 폭풍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오늘 주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이 폭풍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이 폭풍을 맞이할 때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경성하여 구하기를 힘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의 폭풍으로 그에게 몰아쳤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네오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 아니에요? 요나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요압의 항구에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또한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그냥 그쪽 방향으로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나서 맨 밑창에 있는 화물칸에 들어가서 요나는 깊은 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고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화물칸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꼬라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냥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그 배에 몰아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왜 이러한 태풍과 폭풍이 몰아쳐서 이 배를 깔아앉게 하는가? 배가 두동강나게 생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요나도 그 폭풍을 감지하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믿는 신대로 또 그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나?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딱 당첨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다.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이 왔구나.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의 폭풍, 환난의 폭풍, 가정의 폭풍, 직장의 폭풍, 이러한 것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해주신다. 자, 나를 그러면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바다에 던지어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유일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을 알았으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따위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요나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그 요나를 배에 삼키게 해서 3일 동안을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참 부르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합하여 졌을 때 육지에 터쳐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육지가 어디예요? 바로 니느웨 성의 육지에 그냥 고기가 물고기가 요나를 터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에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그 생명싸개로 요나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토기장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다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의 폭풍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우가 멈췄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범죄의 그 미혹이 있을 때는 즉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범죄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다윗은 그렇게 뜨거운 그 고통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폭풍우를 허락하신 그 섭리를 우리는 잘 알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얼마나 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러한 그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마음이 매우 낙심해 있고 실망스러워가고 있다.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폭풍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키게 하려 한다.
디모데 안에 가했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러한 괴로움과 그 목회 생활 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대와 압박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 위장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이 없고 매사에 지쳐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내가 안수할 때 너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 어떤 경우에도 소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를 왜 주십니까? 이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헬라어 원전을 보게 되면은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그것은 바로 푸뉴마 데실리아,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푸뉴마 아가페, 사랑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푸뉴마 디나미스, 능력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무기로 우리는 삼아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한다면은 이러한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서 역사하는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말아요. 구원의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열정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던 습관도 사라지게 되고 기도를 했던 그러한 시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아,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도가 소멸되게 되고 성령의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이 되게 되면은 의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 의심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우리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말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늘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푸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폭풍이 불어오면 올수록 그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게 돼.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열매도 많이 있고 꽃도 많고 열매도 아름답고 맛있게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이 폭풍우를 견디는 힘이 소멸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은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음란해지고 사람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폭풍우를 견디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과 비바람이 여러분에게 엄습할지라도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알고 고백하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폭풍우의 모든 바람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이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나는 저의 죄악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된 성전,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으로는 전설병이 있고 왼쪽으로는 촛대가, 일곱 촛대가, 금촛대가 있어요. 앞으로는 향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말씀의 떡이 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한 성령의 일곱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속 그 촛대가 밝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곱 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 이 일곱 명이 우리 속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늘 불타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잦아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시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가 왜 이렇게 좀 소멸되지? 내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이 있지? 내가 기쁨이 왜 이렇게 상실되어 있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참 요사에 힘이 없지? 이 몸무게가 왜 줄지? 내가 혹시 병이 났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내 변명을 많이 하고 내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게 점점 잦아들지만, 이제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기고 또한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그러한 이기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은 확신 있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러한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라굴라의 그 광풍 속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타고나는 그 배가 폭풍우에 가라앉게 되었을 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 그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돼.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폭풍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경제적인 폭풍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폭풍이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폭풍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갔을 때 요나에게 있었던 폭풍, 모든 폭풍이 잠잠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폭풍이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